자, 들어가다 보면 여기 반짝이는 게 뭔가 있죠? 누르니까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젠장. 공 탄다. 귀엽네. 사이클론 마녀 몇 들지, 이거? 2짜리구나, 죽여. 요런 식의 약간 실시간이면서 그 파판의 액티브 시스템 비슷한 그런 느낌의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게임이 참 모션이 많아서 좋아. 다양한 모션과 연출. 다시 골드를 손에 넣었다. 암튼 돌아댕겨 보겠습니다. 요런데도 막 숨어 있는 것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워 탈을 손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는 그 귓말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돼요. 스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템들 냈더라 그거지. 제가 이것도 되게 오래전에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박진감 넘쳐요. 예, 파판의 전투 시스템이 참 좋죠. 파판 득회 막 이런 거. 아무튼 과거에서 남기고 미래에서 먹어야 된다. 오케이, 알았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상자가 변하는 상자 있고 안 변하는 상자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상자 있고, 그게 확실치 않아서 제가 그거는 저도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만화가 없고요. 쭉 가봅시다. 계속 풀밭에서 몬스터들 나오니까 조심하고. 나한 바퀴 돌았지 지금.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크로노 이거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 일단 포션 하나 쓸까? 포션을 써야겠다. 포션. 여러분들 보시면서 막 게임의 스토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스포는 하면 안 되는데, 그 약간의 팁이 될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즈레님 여기 그냥 가지 마시고 오른쪽에 가시면은 비밀길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아이템 있어요,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마음껏 하셔도 돼요. 스토리에 영향이 가는 그런 스포만 아니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아, 좋아요. 크리티컬 히트, 이게 바로. 자, 96골드, 힐을 손에 넣었다. 크로노 레벨업. 아, 세이브는 이거 에뮬 강제 세이브가 있어가지고, 그 점은 또 괜찮아요. 내가 한 바퀴 돌았지. 대신 뭐, 레벨업을 했고, 노가다를 또 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올라가자. 아이고, 몬스터가 또 있네. 아, 성검이랑, 그죠. 이 시대 일본 게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좀. 여주가 이뻐요. 아무튼 이 게임 되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세기의 명작 게임. 20세기 최고의 명작 게임. 파판과 바로 이 크로노 트리거,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이게 또 근데 에뮬이잖아요. 에뮬이다 보니까 이거를 프레임 스킵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게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팍팍 넘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앞 가르디아 성 관계자 출입 불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아마 잠겨있는 상자 하나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요거, 요것도 시대에 따라 다른 아이템. 그리고 앞 막다른 길 일로 갈 수도 있고, 이 뒤로가 안 되네요. 안 되네. 아, 득해도 좋죠. 아무튼 이렇게 성으로, 가르디아 성으로 갈수 있게 됐습니다. 뭐냐? 못 보던 녀석이군. 누구냐, 그 복장은? 그렇다면 마왕군의 지휘관? 이런 약해 빠진 녀석이 마왕군이라 할수 없지. 자, 가라. 자꾸 그러면 잡아 넣는다. 돌아가. 리네 왕비님. 이때 왕비님이 딱 나오는데, 저분이 신세를 졌던 분. 손님으로 잘 대접하라. 하지만 이런, 노려보죠. 명을 거부? 아니요,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했습니다. 왕비님과 친하다니 행운아가 따로 없군, 라는 말을 하는데, 크로노는 당연하게도 400년 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잘수 있는, 그 회복을 할수 있는 데가 아마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쉴 수 있고 HP와 MP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있는 아이템들 다 그냥 갖고 와도 됐었나? 이것도 남겨야 되나? 요즘 마왕군은 잠잠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해. 자, 작전 세우는 중. 재난의 달인은 최종 방어선. 어떻게 해서든 사수해야 된다. 왕비님은 밖에서 도와줬다 하는데 쉬려면 하녀에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마왕군과 싸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남겨야 된다고 계약했습니다. 네, 챙겨도 된다고? 두 분 말이 다르네. 아마 그 일반 보물상자는 그냥 갖고 와도 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래는 식당이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상자 막 여러 개 있거든요? 아, 식당에서 내가 갖다 줘야 되나? 너도 좀 먹지. 일단 올라가자. 왕비부터 만나고 와서 하자, 딴 건. 자, 쭉 가서 왕비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다. 오, 그분인가? 리네가 신세진 일은 매우 감사하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리네가 아무래도 이상해. 언제나 지니던 산고의 종이 장식도 없는 것 같고 매우 소중히 지니고 있었는데. 그럼 잠시 그분의 일 기사단장에게 말해두겠네. 왼쪽 지하의 기사단의 방에서 쉬게나. 라고 해요. 대신. 네, 대신해주는 사람이죠. 대신. 대신맨 같은 예전에 있었던. 자, 요런 상자. 이걸 지금 까도 되나 확실치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자, 이거는 지금 못 가는 거고 나중에. 네, 이거 패치 맞아요. 그 스팀판 같은 경우는 버그가 심해요. 그 버그가 그냥 아예 진행이 안 돼버리는 버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나는 게 아니고 아예 진행 불가 버그가 있어서 스팀판은 못해요. 설마 마왕군의 스파이였을지는. 공주님이 여기 안 계시네? 아무튼 이거 챙겨야 되려나? 이 일반 상자? 제가 기억하기엔 일반 상자는 챙겨도 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나중에 공략을 또 한번 봐야겠다. 예, 굳이 뭐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리네 왕비님이 저기 계실 줄 알았는데 없네요. 저기가 아니고 그 반대쪽인가 보네. 예, 잘못 왔어요. 여기 아니고 이쪽이네. 이쪽에 왕비님이 계시겠죠. 중간중간에 아이템이 막 보이는데 안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예, 비슷하죠. 왕비님이 기다리고 있어. 들어가면은 왕비님이 계시죠. 오셨네요. 좀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시녀들 다 내쫓았습니다. 자, 사연 말고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라니. 왕비님이 가까이 오라니. 이 어찌. 후. 뭐야, 마주왔네 크로노. 그래, 저요. 모두 나를 리네라고 부르지. 하지만 기쁘다. 아주 잠깐 축제에서 함께 있었는데 와주어서. 19. 크로노, 고마워. 자, 이렇게 리네인 줄 알았던 사람은 사실 마루였습니다. 나니? 뭐지 이건? 기분이 이상해. 아니, 가까이 오라고 하고 기분이 이상하다니. 이런 무흐한 상황이. 무서워, 사라질 것 같아. 살려줘 크로. 이렇게 마루를 찾아서 과거로 왔고 마루를 만났지만 마루는 증발해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마루가 분해됐어요. 점점점. 도대체 여자라는 것은 언제나 소문내길 좋아하지. 어라, 괜찮은 건가? 하여튼 너 리네 왕비님에게 이상한 일 없었나요? 세이브해보자 이거. 이상한 일 있었어요. 그런 일이 알려진다면 큰일.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나는 리네가 아니라고 전과 달라. 아, 이건 비밀이야. 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남녀 차별 발언을 하다니. 이렇게 우리 마루는 공중 분해돼서 제거됐습니다. 크로노! 이때 루카가 왔어요. 학, 무사한 것 같다. 그것보다 저 애는? 뭐지? 사라졌다고? 역시. 어디서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었지?
왕국은 왕국인데 오래된 왕국 같군. 저희는 자신의 선조를 잘못 타고난 거야. 우리들의 시대에서도 공주님, 마르디아 왕녀. 여기 설명해 줍니다. 마루, 즉 아르디아 왕녀는 이 시대의 왕비의 자손이야. 이렇게 크고 크고 다시 애를 낳고 크고 크고 다시 또 애를 낳고 크고 크고 이런 식으로 이제 400년이 흘렀다는 거죠. 이 시대의 왕비가 유계되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구하게 되어 있었다. 근데 역사는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왕비가 납치당했는데 원래 이거를 가만히 있었으면은 누군가가 구해가지고 역사가 흘러갔을 건데 마루가 와서 와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오인을 받았기 때문에 왕비의 수색이 중지된 거다. 만일 왕비가 살해당하면 여기 살해당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역사 바뀐 거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루카가 마루의 존재가 사라질 거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왕비를 구출하면 역사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왕비에게 무슨 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손인 저의 존재가 하여튼 진짜 왕비의 행방을 찾아야 돼. 그러게요. 진짜로 100년인가 아니면 저렇게 그냥 대충 만든 건가. 똑같은 말하고 대신 어떻게 왔지?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리가 라고 대신 이상한 말 해요. 어떻게 왔지?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리가 요런 이상한 말을 대신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이고 어딘가 가죠 대신이. 아무튼 요렇게 파티에 루카가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암튼 파티에 루카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크로노는 사이클론을 가운데에다가 날려도 다 때리지 못하네. 루카는 스킬이 아직 없네요. 나 있을 줄 아는데 없네. 어, 안 죽는구나. 마무리. 딴. 20. 아니, 2구나. 2. 딴. 네. 정작 과거에서 진짜 왕비를 구하면은 안 구하면 타임 패러독스 때문에 마루 죽고 끝난다는 거구나. 어허. 모르겠어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며칠 걸릴지는. 좀 오래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풀타임이 긴 게임이라서. 자, 얘네들은 일부러 왔습니다.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어차피 만나긴 만나니까 그냥 노가다 할 겸 해서 이 새들 잡으러 왔습니다. 아무튼 이거 스토리가 진짜 좋고 재밌어요. 게임성도 좋고. 16. 경험치 9를 손에 넣었다. 힐을 손에 넣었다. 힐은 약품. 그리고 나가봅시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 8만원짜리 소세지. 약간 그 천하장사 막 그런거. 에, 엔딩 웬만하면 다 보려고요. 자, 마을 뒷산에 왔는데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는다든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어디 보자. 일단 수도원을 가보겠습니다. 수도원 여기 마노리아 수도원. 아마 민가에서 정보를 좀 더 얻어야 될 거예요.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이 상태로 그냥 와서 되나 보자. 히히히. 여기 빛난다. 뭘 찾았어? 머리띠? 머리띠. 이거 가르디아 왕가의 문장이네. 어이구. 요렇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마족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싸워야 되는데 얘네 둘. 딴. 피 몇 자리지? 와, 44짜리네. 아, 이거 노가다 하고 와야 되나? 크안누의 슬로우. 크안누구나, 이름이. 이거 왠지 노가다를 좀 하고 왔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 와보니까. 다른 데서 레벨 좀 올리고 그렇게 올걸 그랬나? 나중 가면은 광랩 장소가 이 게임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올리는 게 꿀이라서 일부러 안 했는데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살 나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루카가 지금 슬로우에 걸려가지고 턴이 너무 안 온다. 너무 느리다. 한 번 더 사이클론? 세 마리까지는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안 모이네. 그럼 여기 기껏 부모님 로또를 맞춘 과거로 돌아왔더니 현재로 돌아와서 로또... 아, 예, 그런 거죠. 예, 그게 바로 타임 패러독스, 나비 효과 뭐 그런 거죠. 얘가 3 남았으니까 일단 이거 제거하고 그리고 42, 43 빨리 하나부터 죽이자.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노가다 없이도. 요 게임은 제가 매일매일 할 때마다 이제 노가다를 조금씩 해놔가지고 게임에 지장이 없게끔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3짜리 잡고 저거는 뭐 망치인가? 스틱? 단단단단. 자, 오신 분들은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고전 명작 RPG 게임 크로노 트리거를 보고 계십니다. 시간여행 대작이면서 명작이었던 크로노 트리거를 보고 계십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업버튼이 이상한 데 있었네. 자, 크로노 레벨업, 루카 레벨업. 루카는 새로운 기술 배웠고 2인기를 드디어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2인기를 쓸 수 있어요. 후, 위험했다. 네, 어서오세요. 어? 꺄악! 아, 드디어 나왔구나. 끝까지 긴장해라. 승리에 취해 있을 때 흠이 생긴다. 틈이겠지. 너희도 왕비님을 구하러 왔나? 이 아픈 녀석들의 소굴인 것 같다. 같이 가지 않겠는가? 당신은? 크로노 알고 있지? 나 개구리 싫어해. 뭐 이런 모습을 하면서 믿어달라는 게 무리인가? 좋아,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왕비님은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케로로. 케로로. 자, 잠깐. 약한 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 어떻게 하래 크로노? 개구리 남자랑 함께 간다. 정말 싫어. 정말 싫어는 좀 한번 해볼까? 스토리상 있어야 되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정말 싫어 한번 해보자. 하지만 우리만은 조금 불안해. 어떻게 할래 크로노? 뭐 답정 너구만 또 뭐. 자, 그냥 로드해서 함께 간다. 자, 참고 같이 갑시다. 당신 이름은?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요. 카에, 뭐 카에루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이름이었는데 어쨌든 카에, 기본 이름이 카에인데 요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에. 카에야. 네, 그럼 잘 부탁해요 카에. 분명 이 방에 숨겨진 통로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라고 합니다. 자, 숨겨진 통로는 피아노를 누르면 캐로로의 선조라고. 개구리 기사, 예, 개구리 중사가 아닌 개구리 기사 카에. 아무튼 이렇게 비밀 통로가 열렸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마왕까지 바로 가든가? 과거에서? 어, 리바이브를 손에 넣었다. 딱 봐도 부활템. 포션을 손에 넣었다. 이 친구들 이렇게 댄스하고 있죠? 이렇게 앞에 막 지나다녀도 춤추면서 신경도 안 쓰고, 예, 댄스 중. 댄스 댄스 레볼루션. 이거 2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 아이고 걸렸다. 망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2가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2인 기술 쓸 수 있는데 2인기는 이렇게 불이 둘 다 들어와야 쓸 수 있어요. 2인 기술. 어? 마나 없구나. 어, 그럼 그냥 때려요. 마나 없었구만. 에프토스, 이게 불공격. 한번 써보겠습니다. 새로 배운 공격. 요게 바로 마루의 공격. 와, 딜 쩐다. 개쩐다. 그리고 슬럽. 이거는 봤다시피 아군을 핥아서 힐을 하는 거예요. 어, 잠깐. 달아있는 애가 있다. 자, 이걸로 아군을 혀로 회복. 혀로 할짝할짝. 이렇게 마루를 회복했습니다. 에이, 딜러. 아, 모바일 조작감 별로 안 좋아요. 리바이브를 얻었다. 아, 개구리 귀엽다.
귀엽네. 어? 여기는 무슨 방? 응? 뭐냐? 너희도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계속 인간 따위로 변장하지 말고 딸꾹? 변장한 건 줄 알아 지금. 전에 잡아온 것들 맛없진 않았지? 감금해 놓은 그 병사 두 명도 이제 키히히. 병사 두 명 갇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야쿠라님의 작전은 확실하구만. 대신을 잡아서 대신을 변장하다니 역시 아쿠라님이야. 자, 그 덕에 왕비도 간단하게 유기하고 성에 있는 인간들 완전 정신 없을 거야. 우와! 라고 합니다. 아, 이제 교대할 시간인가? 딸꾹? 아, 싫어. 인간으로 변장하는 거 촌티나고 냄새나고. 어, 잠깐만. 뭐라고? 좋아, 교대하기 전에? 어, 저기 간다. 마왕님한테 보고한다 그랬나? 여기야? 어, 여기 갇혀있네. 대신과 병사와 진짜 왕비. 그 전에 난 템부터. 100골드를 손에 넣었다. 에테를 손에 넣었다. 잘 왔다. 여기 주인 야쿠라님도 꽤 기뻐할 것이다. 자자, 야쿠라님이 인사하러 올 때까지 이 방에서 푹 쉬도록 하게나. 아, 이 변장한 괴물들. 아, 저 대신은 어? 이상하다. 어, 혹시 리네 왕비님을 구하러 온 분인가? 오, 역시 그렇군. 왕비님? 저를 도와주러 오셨군요. 하지만 저 괜찮아요. 야쿠라님은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전 여기에 살기로 했어요. 당신도 마음 편히 가지세요. 아,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병사만 일단 멀쩡한 거 같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아도 자,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따까까까까까까. 병사도 멀쩡한 애가 아니었구나. 에, 가짜였네, 가짜. 아까 입수한 정보로 왔는데 가짜였습니다. 우리 크로노 MP 좀 채울 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90짜리 피 90짜리고 그 다음에 회복으로 크로노한테 할짝할짝 하고. 자, 루카 이 애프토스 이게 딜이 쩌니까 아예 애들이 안 뭉쳤네. 어쨌든 이걸 한 마리 잡고 112. 아, 딜 좋다 이거. 초반에는 루카가 좋구나. 카에. 자, 카에는 회복 기술밖에 없고 이래봬도 전사인데 회복밖에 없어요. 어우, 74. 와, 딜 좋다. 아, 직선기 그렇구만. 난난난 29. 난난난난 27 남았고. 어, 이렇게 마무리. 경험치 24를 손에 넣었다. 219골드를 손에 넣었다. 아무튼 이 방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았고 갑시다. 이쪽 방은 끝났고 내려와서 저 반대편 왼쪽 왼쪽 윗방들을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진짜가 어딘가 갇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 구해야 되는데. 어, 메이드 뭐? 포션? 그리고 에텔. 자, 지금 무기 같은 거 어디 들어온 거 있나? 잠깐만요. 크루노 무기 없고 투구 없고 갑옷 없고. 아, 지금 보조장비가 힘 플러스 2짜리 보조장비가 하나 있구나. 이건 지금 뭐지? 민첩 1짜리? 오케이. 그러면 민첩을 루카한테 주자. 루카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적의 HP를 본다. 아, 그래서 볼 수 있었구나. 카에는 파워글러브 힘 2짜리야. 아, 힘이 낫지. 이렇게 하자. 자, 아무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긴 함정이 장치되어있고 여기서는 이거 맞으면서 그냥 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세이브 한번 해놓고 가보겠습니다. 어, 안되네요. 맞으면서는 안되네. 이게 버튼 누르고. 어, 여깄네요. 드디어 아까 말했던 병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파워타. 이게 아마 힘을 영구적으로 올려주는 뭐 그런 아이템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설마 인간인가? 이 안에 왕비님 잡혀있네. 부디 왕비님을 구해주시오. 이 건물 안에 증오스러운 마왕에게 제사 지내는 방이 있다고 한다. 거기엔 보물도 있다고 해. 자, 이렇게 마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왕비님이 어딘가 잡혀있다 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가본 곳이라고는 저 위밖에 없기 때문에 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뭐 회복할 때 있으면 좋겠는데. 기다려, 재수 없는 녀석들 쿡. 요렇게 포위를 당했지만 괜찮습니다. 약해요. 우리 카에가 있다면은 무섭지 않습니다. 딴딴. 아, 있었어요? 아, 오케이, 땡큐. 알겠어요. 가볼게요. 방이 있었다고? 딴딴딴. 루카, 카에. 그리고 이게 나중 가면은 막 그
원신 여자 캐릭터 고래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 좀 많아진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 게임이 재밌어지는 거죠. 막 로봇이랑 그리고 아까 이 게임이 뭐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그러면서 마왕을 결국에는 제거하는 건가 보다 뭐 요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차마 스포는 할 수 없지만 스토리를 알게 되면 놀랄 겁니다. 스토리가 원체 좋은 게임이라 루카 레벨업! 그리고 아까 밑에 방에 알이 있었다. 네, 스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자, 아무튼 여기 이걸 누르면은 비밀의 미안누 브로마이드를 찾았다. 아이, 이것들 인간이야 형! 우리의 보물인 브로마이드를 여자들은 전부 놀려버릴 거야. 브로마이드, 미안누가 아까 그 뱀형 괴물이지. 회복은 당분간 안 해도 되겠지? 이거부터 죽이자. 스킬은 아끼고 사진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안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네, 아 괜찮아요. 이런 애들은 49짜리밖에 안 되니까 물론 뭐 방어력이 좀 센 것 같긴 한데 나중을 위해서 아끼겠습니다. 언제 쓸지 언제 쓰게 될지 모르니까. 뭐야 카에 왜 회복하다 말았어? 아 했구나. 루카한테 쓰려고 그런 게 실패한 거구나. 자, 크리티컬 히트 잘 들어왔고요. 좋습니다. 카에가 혀로 루카 할짝할짝. 이런 연출 같은 게 리메이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세세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짝할짝. 단단단단단단. 405골드를 손에 넣었다. 크로노가 레벨업했다. 좋습니다. 브로마이드 이거 진짜 쓸 수 있나? 혹시? 아이템 브로마이드가 없네요. 이런 템 란에 없는 거 보니까 안 되네요. 맞아. 크로노한테 에테리나 하나 써놓자. 사용. 크로노가 MP가 달아있으니까 그래 이걸 하나 써놓자. 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아이템 창이 아니고 뭐 특수템 창 뭐 그런 건가? 설마 장신구? 아니지? 칼 하나 새로 얻었다. 자, 세이버 요걸 바꿔주고 혹시 다른 애들도 무기 같은 거 새로 얻은 게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갑옷이 메이드. 루카에게 메이드 갑발 줬고요. 그 다음에 카에루에게 요것도 주고 잠깐만 더 구린 거구나. 오케이 주고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다시 갈게요. 어차피 노가다가 좀 있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전투도 몇 번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싸워야겠다 이건. 되네? 세이브 포인트가 있네요. 여기서는 정식 세이브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진 왕녀. 옆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아니지? 맞아, 3D로 나왔어야 돼. 가짜들이랑 싸운 곳에 가라고? 뭐 있나봐요? 그런 건 미리 알려줘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일부러 싸워보겠습니다. 왜냐, 새로운 몬스터니까 경험치를 많이 주는지 일단 보게. 네, 세이브 포인트에서 다른 게임들처럼 예를 들면은 텐트를 쓴다던가 막 그런 게 되죠. 아, 옆방이 있다고? 오케이, 알겠어요. 어차피 게임 노가다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봅시다. 경험치를 손에 넣었다. 세이브 포인트 회복은 따로 템이 있어야 될 거예요. 따로 텐트 같은 템이 있어서 그거를 써야. 박쥐 쪽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 힐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포션을 손에 넣었다. 여기 스위치가 있죠? 눌러주면은 박쥐가 많이 생깁니다. 아주 좋은 스위치죠? 걸렸네. 그냥 가지 좀. 자, MP를 채웠기 때문에 2인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크루노의 2인기. 일단 개구리 카에랑 같이 2인기가 이거 X 스트라이크고 F 휠이 이건 범위가 아니네. 근데 그럼
루카랑 써보자. 야, 이 뺏어가네. 자, 루카랑 같이 F휠 요걸 한번 써볼게요. 저는 2인기 딴딴딴. 자, 그리고 카의 스킬 중에 슬럽 컷 요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생겼어요. 네, 아까 이거 엑스 스트라이크는 2인기 맞아요. 제가 아무리 오래전에 했다 그래도 저거를 잘못 보진 않습니다. 카의 레벨업! 아, 대상이 한 명이라고?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여긴?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쉘터! 어, 쉘터가 여기 하나 나왔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 텐트처럼 풀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저쪽 방에 뭐 비밀 뭐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갔다 갈게요. 이 뱀들을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워야 되네. 자, 노가다 한다는 셈 치고 싸우겠습니다. 얻고 싶어요. 조건이 뭐였지? 이 게임 확실히 다 즐기려면 공략이 있어야 돼, 진짜. 이걸 확실히 죽이고 카에로 힐을 우리 루카에게 할짝할짝을 한번 해주고 회복을 좀 해서 다니자. 자, 아무튼 뭐 노가다 조금 한다 이런 느낌으로 마왕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루카가 레벨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반에 마왕과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게 참 잘 맞는 것 같아. 아, 여기. 아, 마왕님, 마왕님. 빛나는 눈동자, 살랑이는 바람, 산보다도 더 높이. 무서운 날에 당신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랄랄라. 마치 SG 워너비의 라라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마왕님 코러스.